바로 그곳 3년 만에 찾은 그 장소 울산 본격장 특별무대에 한번 내일 마치겠습니다. 이영훈 선수는 이곳은 절대 역전승의 무대가 아니라고 보여드립니다. 네, 참 정말 두 선수에게는 내가 이 경기 잡으면 최연소 골드마스터 먹는 거야. 내가 이 경기 잡으면 최연소 로얄러드 되는 거야. 예, 이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준하는 각오가 꿈틀꿈틀 가슴속에 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분명 이영훈 선수가 원탑이기 때문에 이영훈은 개인기가 더 원탑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원탑을 잡기 위해서는 로얄러도 검은색 선수가 아니면 원탑을 절대 못 잡습니다. 왜냐면 다른 선수들은 우승했다고 하면 접어서 자신감이 아주 많이 빠져있거든요. 2위를 내면 로얄러도 갑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이영호 선수의 진영부터 보겠습니다. 이곳이에요. 자, 보라색입니다. 자, 맵은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서 마지막 경기 될 수 있는 대결합니다. 이에 맞서는 또 파란색 전태영 선수의 진영이에요. 네, 전태영 선수는 바로 이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서 이재동도 잡았고 송병구도 잡았거든요. 네, 여기서 이영호가 잡는다면 정말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는 전태영의 맵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이에 맞서는 이영호 선수 같은 경우는 이 맵 36강 안 쳤고 맵 이름 바뀐 다음에 많은 경험 없어요 지금요. 네, 그 이전 버전이었던 엘리뇨에서는 이영호도 이제 3전승을 했습니다만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는 이영호는 처음이에요. 네. 아무래도 1승으로 달려나가고 있는 이영호 선수 입장에서는 2, 3경기가 이어지는 다전제 경기에서는 본인이 힘싸움 중심의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힘든 경기를 펼치기보다는 극단적인 어떤 그 빌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경기 시간에 네. 태양이 지는 시간 선셋 일부러 치는 것 같아요. 네. 자연계는 그렇습니다만 네, 인간 전태양은 아직 버티고 있어요. 인간 전태양은 지금부터요. 네, 지구는 둥그니까 지구 반대편에서는 또 태양이 뜨고 있어요. 아, 그렇죠. 어딘가에서는 예. 네. 방송 출연을 비시는 분입니다. 빌면 어떻습니까? 네. 나오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네, 확실히 울산 분들이 열정적이세요. 그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밀어주시는 팬들이 계시니까 울산에서는 자던 선수가 드러진 선수도 일어나고 지던 선수도 뒤집는 겁니다. 네, 아마도 지금 양 선수가 모두 그냥 서플라이 디포 상태에서 더블을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네. 아니군요. 예. 네, 뭐 충분히 미네랄을 보유를 하면서 근데 지금 빌드가 좀 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태양 선수는 더블이에요. 예, 전태양 선수는 노베르 더블 커맨드인데 이영호 선수는 미네랄 충분히 확보하면서 일꾼을 덮어보면서 베럭스를 조금 늦게 들어왔거든요. 빌드가 어쨌든 갈리는 상황입니다. 예, 아주 빠듯하게 그 테크트리를 타는 거였다면은 베럭스를 약간 더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근데 아마 먼저. 이유가 원베럭 더블 할 가능성이 가장 높거든요. 미네랄을 저렇게 보유를 하면서 늦게 갔다는 그렇죠, 얘기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식의 어떤 그 빌드가 갈렸다는 거는 지난주에 어떤 그 양 선수가 펼쳤던 미세한 빌드 차이 이거랑 좀 비슷합니다. 내려와서 예. 지었거든요. 테라스 같았으니까 그렇죠, 빨리 그렇죠. 확장할 수밖에 없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테라는 프로토스와는 달리 건물을 짓고 있을 때 SCB가 계속 그 건물에 붙어있어야 되니까 그 전까지 건물을 짓느냐고 미네랄을 채취 못할 그 타이밍 동안 일을 더 시킨 거예요. 예, 이영호로서는 울산 지역에는 이제 미녀분들이 많으시죠 또. 목소리 갑자기 달라지네요. 그게 할 줄 알았어요. 음색이 왜 깔죠 목소리를. 네. 며칠 쉬었다 가야 되겠습니다. 네. 김계리가 요즘 스케줄이 좀 한가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안마당 조금 더 빨리 센터 만든 전태양은 센터가 완성되고요. 네, 어제 느낌이 지난주에 어떤 양 선수의 시작과 뭐 비슷한 느낌이 들면서 어쨌든 쉽게 승부를 내기보다는 운영 중심으로 양 선수가 이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장기전 가다가도 몇 번 위험을 그 초래했던 이영호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양상 나올 것입니다. 네. 이준가도 얘기했거든요. 뭔가 보강했다고요. 그러니까 전태양 선수는 이영호 선수가 더블이 아닌 평범한 형태의 플레이를 펼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에 벙커를 짓고 있는데 이영호 선수는 원머린 상태에서 뭐가 오더라도 원머린 내가 수비를 하겠다 이러면 이제 벙커 가격만큼 약간 이영호 선수가 이득을 보고 가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출발 자체가 이렇게 정찰을 서로 다 이제
아, 이어로 치였군요. 예. 배짱을 보려 가면서 정찰도 이제 늦게 하고 있고. 아,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거든요. 양경수. 네. 3분 반이면 경기 끝나는 그 경우도 있는데 정찰이 네. 이제 시작하면 3분 반, 4분 그러니까 만에요. 뭔가 뭐 극단적인 다소 이제 오린성이라도 볼 수 있는 뭐 투팩이라든가 뭐 투스타라든가 이런 빌드가 상대에게 안 통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런 지금 배짱 있는 플레이가 아예 과감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겁 많은 선수들이 아니거든요. 실력 자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보기도 전에 벙커부터 심어놨습니다. 전 마찬가지예요. 아, 네, 상대편의 위치를 알았고요. 네, 일단 이영호 선수가 빠른 앞마당 이후에 투팩이 아니라 지금 스타포트를 올리고 있고요. 양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스타포트 갑니다. 자태형도 스타포트를 짓고 네. 있고 네. 근데 보통 이런 형태의 원팩 원스타포트는 안전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봐가면서 하겠다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과감한 어떤 투팩이 러시리가 됐든 네, 아니면 레이스 쪽에 어떤 그 중심을 두든 봐가면서 이제 운영을 펼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앞마당 쪽 개수 채치는 이영호 좀 빠른 이영호 투스타? 예예예. 그쵸, 스타포트 나눠서 주세요. 예, 따라서 따라서 전태양 선수는 지금 앞마당 쪽에 개수를 들어가고 있는데 반해 이영호 선수는 진작부터 앞마당 개수를 채취하기 시작했죠. 개수 먹은 이후에 그런데 엔드지스비 엔드로베 올리고 있어요. 네, 지금 비슷한 어쨌든 비슷한 출발을 보였던 양 선수가 지금 달라지고 있는 게 투스타의 의도를 이제 전태양 선수가 캐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캐치를 하지 못한단 말이죠. 원팩 원스타포트이다 보니까 예상을 하면 아카데미를 지어야 되거든요. 예상을 네.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급습을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클로킹 레이스에 당할 수도 있는 짚고 있네요. 네, 아카데미 엔지니어링 베일이 지으면서 함께 짚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전태영 선수도 좀 잠잠한 모습을 보고 이영호 선수의 플레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확실한 예측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비하고 있는 거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투스타 먼저 차이겠습니다. 손준경에서 스타프 레이스 썼거든요. 잘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양 선수가 와, 이게 뭐 빈틈이 없는 모습이라고 할까요? 네, 편히도 있으시고 네. 네. 네, 아주 날이 쌀쌀하니까 네, 라면 드시고 드시면서 음료수 한잔 하시면서 또 이런 형님들은 맥주 한잔 하시면서 보십시오. 이게 야외에서 경기 보는 맛이에요. 네, 이럴 때 또 저런 자리에서 저렇게 먹는 또 맛이 또 각별하거든요. 또 그 실내에서는 그 라면 맛 안 납니다. 밖에 나와 라면 맛 나죠. 아, 일단은 이호 선수가 이 레이스를 얼마만큼 잘 활용해서 상대 레이스를 무력화시킬 수 있느냐. 만약에 저 레이스를 무기력하게 잃게 된다면 일단 전태양 선수의 빌드 자체는 막을 수 있는 빌드거든요. 네. 컴센트 빨리 달렸고 보진 않았어도 대충 가보라. 아, 이거 이렇게 가는구나 하고 와서 대충 곧 됩니다. 아, 예, 전태양 선수도 레이스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숫자에서 약간 딸린다는 생각하니까 싸우질 않고 있고요. 네, 예. 그러니까 자신도 지금 저 레이스를 아끼겠다는 거. 어차피 미사일 터렛을 짓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당장은 이호 선수가 앞선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괜찮다는 거죠. 1구 피해를 약간 보더라도 레이스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레이스를 잃게 되면 저 스타포트에 투자한 비용 뭐 이런 거 다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선탄방에 레이스 다 녹아 개인 종이비행기 지금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서로가 서로의 레이스를 얼마만큼 줄여주느냐. 어쨌든 이호 선수가 앞서는 레이스를 바탕으로 하나의 확장을 도와주고 있거든요. 다 굴려 나오면서 지금부터는 지대군 공격 강화 됩니다. 전태영 지금 데미지 좀 먹었어요. 스캔에서 스캔에서 한 방 더 자, 레이스 게임을 줄여놓고 레이스 그렇게 굴렸고요. 지금 이호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지상변경 움직임이 있습니까? 뭉쳐서 지상변경에 지상변경 움직임이 있었어요. 레이스한테 크게 나가지 않은 거죠. 111번째 지상변경에 저렇게 그 정신없이 레이스 컨트롤을 해주는 와중에 HP가 적은 상대방의 레이스를 찾아서 찍어주는 플레이를 해줬습니다. 전태환 선수가 사실 조금 더 들어가서 압박을 해줘도 괜찮은 상황이긴 한데 왜냐면 어쨌든 투사포트를 간상하다 보니까 탱크 숫자에 있어서 지금 전태환 선수 앞설 수 있거든요. 네. 여기서 이영호가 뭐할지 30점이 뭐할지 전태환이 다 보고 있다 지금요. 급 당황하겠습니다. 이영호 이러면 그러다 대신 이영호는 그러는 와중에 그 드랍시까지 생산을 해갖고 뭔가 이제 노림수를 두려고 했었는데 발각이 되고 말았죠. 네. 추가 확장 6시. 네. 지금 상태에서는 전태환 선수가 자신도 드랍십을 가져야 됩니다. 어쨌든 이영호 선수가 지금 취약한 상황이거든요. 자신의 입구는 봉쇄되어 있고 지상의 힘만으로 뚫고 나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이영호 선수가 유리한 점은 제이멀틴 6시가 빠르다는 점인데 그 부분을 빨리 노출시켜서는 안 돼요. 그리고 전태환 선수 반대로 빨리 발견해야 되고요. 그럼요. 아, 레이스에서 뭐 하겠습니까? 레이스가 돌아다니면서 봐야죠. 한국기가 좋은 이유는 시장의 지형에 영향을 받지 않다는 걸 이용해야죠. 글쎄요, 전태영 선수가 생각을 했었던 이영호 선수의 약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영호 선수가 어떤 이 국지전 컨트롤 싸움이 나오면 그 컨트롤 싸움에 완전히 집중하는 경향이 있더라.
그럴 때 예, 이런 그 컨트롤 싸움이 펼쳐지고 예. 있는 가운데 탱크 부대 진격시켜갖고 조이기 같은 거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던 걸 수도 있고요. 아 이거 전태환 선수가 6시를 놓치고 있고 드랍십이 늦어지게 되면요 어차피 입구를 막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면으로 들어가기 힘들어요. 오히려 이 시간 동안에 6시 돌리면서 드랍십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이영호 선수에게 최대 지금 힘이거든요. 예, 예. 입구를 왜 놨습니까? 확장 가져가지 말라고 입구 먹는 건데 막는 건데 확장 치면서 입구를 뭐 막는 예. 것도 아니에요. 이거 지금 예, 11시 지역에까지 그 SCV를 보내놨는데 예, 두 가지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오히려 이 지역에다가 몰래 멀티를 정말 근잔민 멀티 아니겠습니까? 전태환 선수에서 예. 지금 할 수도 있겠고 아 시간적으로 전태환 선수 이거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영호 선수가 드랍십이 두 기, 세 기 이런 식으로 지금 투스타포트를 갖기 때문에 3기 4개씩 더 쌓이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요. 네, 중앙에 있는 네. 병력들이 굳은 병력이 된 겁니다. 굳은 살 그렇죠. 필요 없는 살이 되는 네. 거예요. 병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그리고 레이스로 이영호 선수 에어를 예, 공중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예, 레이스의 호의를 받으면서 드랍십이 이게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예. 전태학 선수가 사전에 드랍십을 격추시키는 거예요. 그게 나와줘야 아, 됩니다. 네, 근데 스캔으로 보고 레이스를 보고 다 네, 봐요. 서로가 내 신경전이 지금 엄청나죠. 네, 네. 분명히 3시 건너도 올 거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한번 빌드 빠졌어요. 빌드 생겼어요. 빌드 생겼어요. 완전 맵백이에요. 맵백 이거 완전 맵백 플레이입니다. 어떻게 상대분이 네, 가는 거기 센터가 많으니까 네. 거의 그 반 정도 맵백에 가깝게 플레이를 그렇죠. 이거 또 차라리 형경 데리고 발키리 발키리 한발 늦었어 발키리. 네 물론 발키리가 레이스도 완벽하게 녹이게 됐습니다만 시상군이 내려왔어요. 시상군이 옆구리 넣고 있어요. 전태현 선수 지금 방어를 빼야 돼. 방어를 빼야 돼. 지금 넣었어요. 예, 전태현 선수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는 물론 전태현 선수를 할지라도 역전의 여진이 있어요. 하지만 현재 상황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에요. 예, 예. 그러나 어쨌거나 발키리로 발키리로 상대방의 레이스를 대부분 제거한 다음에 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아 근데 지금 전태현 선수는 이런 대치 상황에 유리한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왜냐면 이러고서 6시, 11시 네. 네. 두 건 멀티를 다 놓치고 있거든요. 야 이러면서 네, 6시 지역 뭐 미리 돌린 거야 그랬다 치더라도 11시에다가 지금 센터 네. 펼쳐놓고 경기 살림차는 거는 정말 굉장하네요. 이영호 예. 이영호 원탑인 대한민국 200명 프로게임의 원탑인 예. 이영호 앞에서 확장된 예. 병력 지면 지지만 진거를 예. 알아먹어야 빨리 도착해야 됩니다. 전태환 선수가 이영호 선수의 약점을 궁구에서 들고 알고 나왔다. 예, 그거에 그 대응하는 플레이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준비해서 나왔다라고 하지만 전태환 선수가 송병규 선수를 물리쳤을 때 이기긴 이겼습니다만 경기 거의 한 80% 90% 진행될 때까지 네. 송병구의 몰래멀티를 올라섰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다가 물론 SCV로 드랍십의 어떤 경로를 차단하고 있습니다만 11시도 예, 그러니까 전태환 선수의 12시 쪽 멀티 그 지역도 지금 무혈입성이거든요. 네. 빨리 대비를 해야 돼요. 뒤쪽에 자리 잡아도 이게 미래차치 안 돼요. 뭐로 대비합니까? 라이더스 건을 뚫어서 대비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태환 선수는 멀티 뒤처지죠. 기동성도 떨어지고 있어요. 가장에 차단해야 됩니다. 에이씨면 에이씨가 그나마 몰래멀티가 있는 걸 봤어요. 몰래멀티가 있는 걸 봤어요. 몰래멀티가 있는 걸 봤어요. 자 레이스 잡고 크라우치 잡으면 들었다고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최대한 이동을 하세요. 네. 미사일 터렛이 예술입니다. 네. 이영호 이영호의 레이스가 뒤따라왔습니다. 야 이거 좋다. 아 공격도 좋습니다. 여기 그러면 탱크는 무방비에 그냥 잔디백에 맞습니다. 야 진짜 예 내가 지금 태태전을 진짜 예 거의 최소 몇 첫 경기 준비 안 했겠습니까? 진짜 10년 넘게 준비 해왔는데 진짜 이렇게 속도감이 엄청난 경기는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전태환 선수가 왜 힘을 못 쓰고 있느냐 자신의 장기라고 볼 수 있는 견제 플레이가 지금 나와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발이 다 묶였어요. 견제라도 하려면 드랍십을 써야 되는데 그 타이밍 자체가 이제 넘어가 버렸거든요. 언제 모읍니까 지금 상태에서 지금 발길이 뽑고 있는데 드랍십이 나오겠습니까? 상대 무서워서 발길이 뽑고 있어. 전태환 확장기스 네. 밀립니다. 이영호한테는 앞서나가도 불안한데요. 네, 아무래도 그 발길이는 레이스 숫자에서 밀리다 보니까 상대방의 다수 레이스에 의해서 공중을 완전히 장악당하게 되면은 너무 경기가 어려워진다는 생각을 뽑았던 거고 그 발키리들은 어느 정도는 값을 하긴 했었어요. 네. 예. 지금 상태에서 전태환 선수가 가지는 그래도 가능성이라는 것은 어쨌든 센터를 장악하고 있다는 측면 상대는 드랍십을 일단 써야 된다는 거 그렇다면 센터 쪽에 그렇죠 7시 쪽에 추가 스타팅 머티를 가져간 판단은 굉장히 좋아요. 물론 불안불안한 곳이다 보십니다. 7시는 상대가 들어오면 지키기가 애매하긴 하거든요. 드랍십 떨어지면 네. 이쯤 되면 이영호 선수도 뭐 드랍십을 계속적으로 써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지상으로 지금 입구 쪽을 애초에 막고 있었던 병력이
그다지 두텁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을 스캔으로 보고 나서 뚫어도 돼요. 예, 예,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요. 예, 근데 뭐 이영호로서는 지금 뭐 드랍십으로 이제 레이스로 공중을 잡고 있고, 예, 드랍십 숫자가 많아가지고 드랍십으로 어떤 이 수송전 뭐 이런 형태로 경기를 끌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거를 뚫어내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영호 선수의 진출로를 조이기 위해서 동원하고 있는 전태양의 양이, 예, 그 경기, 예, 이거 여기 잡아먹으면 여기 잡아먹으면 돼요. 굉장히 11시도 안 들어가거나 병도 못 잡아먹으면 안 됩니다. 11시 안 들어가 지금 여기 꽉 차 있던 드랍십 잡았고요. 예, 전태양 선수 입장에서 본다면은, 예, 이영호 선수의 드랍십을 차단만 시킬 수 있다면 숨통이 트이는 거거든요. 예. 지금 그 숨통이 살짝 트여지고 있어요. 숨통이 트이는 건 이기는 건 아니거든요. 11시 빨리 완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7시 안쪽에 들어야 되고 할 길 많아요. 드랍십만 못 쓰게 만들면 센터 입구 막고 있는 게 힘이 되는 거거든요. 요즘 이영호 선수 시간 가는 갈수록 유리할 때 끝내지 못하면 뒤집히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전태양 그걸 노려야 돼요. 그리고 전태양 선수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 스태미나만큼은 온전하게 유지가 되는 가장 대표적인 선수 아니겠습니까? 아, 10대 적손이 힘이 빠지겠습니까? 하면 할수록 힘나죠. 네. 한 3시간에도 안 지칩니다. 아, 이거 다시 한번 팽팽한 느낌으로 가는데, 물론 이영호 선수가 유리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전태양 선수가 시도했던 추가 멀티지역인 뭐 11시라든가 7시라든가 돌아가고 있어요. 예, 이 측면은 다시 지난주처럼 전태양 선수에게 희망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전태양 선수가 7시 지역을 수비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알토란입니다. 여기가 완전 알짜배기거든요. 예. 드랍십의 규모가, 야, 이때 타이밍에 이영호 선수가 한 번 더 막히잖아요. 이건 다시 미궁속으로 빠집니다. 오히려 레이스에서 공중당한 저 안다면 제가 7시 걸릴 수 있습니다. 이영호가 오히려 지금 발 뒤뽑았고요. 자, 여기서 막지 못하면 일곱 노출됩니다. 드랍십 노출되면 끝에 노출되면 끝이에요. 노출되네요. 이게 이건 멀티가 돌아가야 전태양 선수의 희망이 역전이 나오는 거거든요. 11시는 깨뜨려 먹고 있는데 11시 미래를 못 먹죠. 일곱 시못 먹죠. 전태양 선수 갈고픕니다. 먹어야 싸워줘. 10대 적정도 먹어야 힘이 납니다. 이게 양 선수의 지금 그 주거니 받거니 하는 뭐 이런 그 한 수 두 면은 장군여 멍군여 하는 이런 플레이가 정말 놀랍다는 생각조차 드는 게, 그 투스타로 원스타를 제압하자 전태양 선수가 발키리로 레이스에 대항하면서 탱크로가 석 조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조입을 그렇죠. 당하니까 이영호 선수가 드랍십으로 전환하니까 누굽니까? 그 전태양 선수는 오히려 에어를 장악하는 플레이를 통해서 드랍십만이 돌파구인 이영호 선수를 옥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영호가 역으로 발키를 뽑고 너무 뼈아픈 곳을 내줬습니다. 전태환 선수 입장에서 본다면 이영호 선수는 여기 비무장지대로만 만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서로가 니꺼는 공용 니꺼 내꺼 안 되는 그 지역으로만 만들어도 이영호 선수 유리한 거거든요. 발키리 이제 혈이다 막혔습니다. 전태환 선수 급서만 두드려 맞습니다. 지금요 역시 인중 이런 데 맞고 있어요. 전태양 선수의 수는 거의 그 마인드 자체 생각 자체도 완벽했던 거 아닙니까? 진출로는 봉쇄해놨죠. 조여놨죠. 그리고 드랍십을 이용해서 지상군인 지상 유닛들을 갖다가 실어 나르고 있는 이영호에게 레이스로 에어를 꽉 잡아버렸어. 그랬더니 발키리 몇 기와 함께 발키리로 공중을 뚫는 하늘을 뚫는 이영호, 거기에다가 자원력이 되기 때문에 재차 레이스를 모아야 됩니다. 오히려 역으로 레이스를 다시 한번 집중을 해가지고 이영호 선수가 상대를 몰아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병력이 이렇게 비축하고 있거든요. 한 번에 몰아서 끝낼 겁니다. 정면을 가거나 아니면 떨구든요. 전기 시작한 지 뭐 얼마 됐다고 이영호 200이에요. 병력 꽉 차죠. 먹는 게 있는데 이영호가 실력이 없어서 2600 그 사이겠습니까? 이영호가 2600 먹으면 못 썼다는 게 아니라 많이 먹었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나마 드랍십을 무력화시켜야 되는 게 레이스인데 그래도 바뀌는군. 오히려 상대적 못지 떨궜다가 병력만 갖다 줍니다. 병력만 받치고 있어요. 전태양 이영호 선수도 전태양 선수의 드랍십을 격추시키는데 이제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발키를 모두 잃었고요. 자, 그럼 이렇게 야금야금 조금씩 본진 타격이나 몰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이영호 선수가 발키리를 동반해갖고 공중을 뚫어내면서 전태양의 7시를 무력화시키자 그 다음에 전태양의 카드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그 진출로를 봉쇄하고 있는 이 요충지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본진에 대한 타격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영호 선수가
조철 선수는 현재 단계에서 레이스는 승리하기 위한 필승카드예요. 저 레이스를 잃으면 절대 합니다. 왜냐면 드랍십이 자유로워져요. 네, 모든 마찬가지예요. 근데 레이스도 다 있거든. 드랍십도 네. 에스도 치면 안 돼요. 레이스 다 잃었어요. 레이스 탱크는 그냥 다 뒤져봤습니다. 차원줄을 건데 본질을 밀리려야 되는데 하나도 안 되는 게 좋대요. 시간이 없어요. 예. 네, 지금 뭐 앞쪽 멀티도 불안불안하고요. 저 지역에 탱크 몇 개 안 되거든요. 예, 드랍십 이건 뭐 다섯 여섯 개 떨어지면 그냥 레이스 때문에 그나마 그런 드랍십들을 차단해주는 네.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힘들어졌습니다. 자, 네, 여기가 네, 이 지역이 네, 전태현 선수에게 공격을 받고 있지만 이 지역을 이영호가 이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자 근데 이제 상당히 목질적으로 오고 있어요. 이영호가요 오래 끝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유리할 때 끝내야겠다는 것을 어제 패배 그리고 최근의 어려움을 통해서 배운 네. 이영호거든요. 이영호도 배울 게 있어요. 이영호도 와, 초반에 두 선수가 예, 아주 그 초반에 더블 커맨드하던 그 짧은 몇 분 제외하고는 전투가 끊인 적이 없어요. 끊인 적이 없어요. 네, 거기에다가 업그레이드도 이미 이영호 선수가 예, 공삼업으로 예, 지금 여기 일단 뭐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그렇죠. 이런 어떤 그 자원 쪽에 타격을 주는 멀티 쪽에 공격을 주는 플레이가 지금 처음 나왔거든요. 네. 근데 뭐 일시인지 모르겠어요. 유니카운트도 취집했고요. 전태영 선수가 이용한 자원줄을 여러 군데를 견제하고 있어요. 센터를 공격해서 네. S팀을 잡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전태영 선수가 손이 워낙에 빠르고 네, APM 뭐 430대 기본으로 찍는 손이 워낙에 빠른데다가 동시다발적인 플레이를 워낙 잘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멀티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태영이 강해지는 겁니다. 네. 현재 네. 위주의 플레이 아주 좋고 이렇게 가 형도 네. 받침한데 이용한 선수요. 지금 근데 야 이거 이영호 선수 지금 발끝러시를 하긴 했지만 좀 손해를 봤고요. 네. 어쨌든 아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드랍십으로 차라리 9시를 공략하는 게 더 나을 텐데 힘으로 제압하기에는 전태현 선수 어쨌든 네. 지금 성장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어쨌거나 네, 전태현 선수가 이영호 선수의 본진을 공략을 하면서 팩토리도 이제 한두 군데 이제 파괴를 시켰고요. 네, 이런 점이 이영호 선수의 어떤 생산 쪽에 영향을 좀 미친 거라고 봐야겠습니다. 8시 7시 축하드립니다. 8시 네. 아니 이영호가 앞서고 만약에, 있는 게 빛나고 만약에 안드랍다 전태현 선수가 전태현 선수가 8시를 자신의 멀티전으로 활성화시킨다 이러면 역전 나와요. 네. 역전 이영호의 뒷집이 왜 이러니까 이길 때 끝내낸다고 본인도 말해놓고 왜 자꾸 지금 친구를 아니다 어려운 상황을 왜 조리합니까. 네. 이영호 그러니까 이 두 선수의 경기는 지난번 경기도 그랬습니다만 자 이상 중이에요. 네. 이영호 이상 전태현이 여기서 밀어버리면 유불리가 밀면 전태현 유불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피는 거예요. 전수가 신경쓰면 지니까 불리야 다 죽이고 정답은 전태현이 많아요. 아니 조금의 전태현이 그 숨통이 막혀있던 상황에서 전태현 선수가 어쨌든 동시다발적인 미네랄을 차단시키는 견제 플레이가 나오다 보니까 이영호 선수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죠. 네. 한턱 빨라요. 여기다 보면 3시까지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아웃 지었고 7시가 없었어요. 자 이게 왜 전태양을 주목해야 되는지 전태양이 왜 무서운지가 네. 바로 이런 능력이에요. 멀티태스킹 바로 네. 끝냈어야 됩니다. 이영호 시간이 길어졌어요. 늘어나고 네. 있어요. 7시 밀리는 순간 이영호의 본진을 때려준 플레이 그리고 본진을 때려준 플레이가 본진을 때린 걸로 그친 게 아니라 본진을 때리면서 동시에 여러 지역에 대한 불안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센터 네. 이영호 여기서 다 밀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유리하게 경기 들어오면 여기서 밀리면 안 되죠. 이영호 네, 이게 마치 바둑 고수들이 한수를 두면서 10수, 20수, 30수까지 고려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예. 네, 1분 동반한 어떤 그 전태현 선수의 대처가 너무 좋았고요. 지금은 소모전반으로 예, 이영호 선수가 앞섰던 그 중반까지 어떤 상황과는 좀 다를 수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전태현은 새로운 자원치를 늘고 있고요. 동시방에 지금은 이영호는 뺏기고 있어요. 전태현 선수가 네. 이영호 선수가 이제 쌓아둔 게스 자원은 많고 그렇죠. 미네랄을 이곳에서 이제 수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화두는 7시입니다. 네. 7시를 누가 가져가느냐. 야 지금 배치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승부처는 바로 7시입니다. 네, 7 서로 안 먹고 2시 주면 전태양이 낫죠. 서로 안 먹으면 될까요. 7시 싸도 안 먹을 테니 형도 먹지 말고 7시 먹으면 2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전태양은요. 이 싸움 먼저 내리면 먼저 야 이거 최후의 결전입니다. 저 들어갑니까. 이영호 병장 많거든요. 이영호 병장 뒤에 있는 병장 어디 있습니까. 이영호 와 말해요. 예. 그러니까 이영호 선수가
최종적으로 생각했던 카드가 이거예요. 완전히 한 점으로 뭉치자. 네. 그렇죠. 있는 병력들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야, 전장 선수가 어쨌든 병력들이 분산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싸우니까 병력 카운트 가지고 다시 비슷해지거나 이어가 근처에 앞서나기 시작합니다. 야, 근데. 실어올리기, 실어올리기. 네. 팩토리 장악에 가면. 네, 네. 야, 이거 결정타. 엔트리 앞에 다 죽어요. 팩토리까지. 자, 근데 전장도. 아, 내 트럭집이 네 기밖에 안 됩니까? 트럭집 네 기밖에 안 돼요. 그래도, 네, 그래도 나름 굉장히 좋은 위치에 네. 돼가지고. 아, 네. 그래도 아, 막아내네요. 와, 그래도 막아냈어요, 저들아. 저도 1타 거들었어요. 마지막 구기 다 아, 대박이다. 서로 2타 있어요, 서로 2타 있어요. 지금 전장의 이 판단력을 보세요. 이영호 선수의 시즈모드 된 병력들이 언덕 아래쪽에 있고 위쪽에 병력 내리고 있는 상황이면 아래쪽에다가 내려갖고 일단 시즈모드 돼 있는 걸 제압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언덕을 장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에 위쪽에 먼저 내렸습니다. 네. 그래갖고 그거 적은 병력으로 막아낸 거거든요. 근데 여기 먹히면 네. 저런 판단을 순식간에 한다는 거예요. 저 어린 선수가. 근데 네. 9시쯤에는 전태양은 안군대 자원증을 써서 네. 이영을 안군대 늘어요. 거기 그렇게 되세요. 전태양 아웃이 수박해야 돼요. 아웃이. 전태양 선수도 이제 네, 드랍십을 쌓아나고 있기 때문에 네, 9시에 대한 어떤 타격을 지키러 갈 것이냐 아니면 역으로 상대 이영호 선수의 어떤 자원증에 타격을 줄 것이냐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야, 이렇죠. 자, 이거 방향이 경도가 안 좋아요. 경도가. 아, 이거 최악의 경도입니다. 아, 싸우기 전에 항로 잘못 잡았어요. 아, 이거 너무 바이러스 항로 잘못 잡았다고 왜 글로 갑니까? 그래도 일단 육군과 함께 갑니다. 육군. 네, 거기다가 많이 좋다 했잖아요. 지금 내려온 이 골리앗하고 같이 만났으면. 예. 자, 유닛 카운트 다시 영호 선수가 20점도 앞서고 있고요. 중앙 싸움에서 제 진리를 챙긴 이영호입니다. 아, 정말 한 선수. 예, 다시 한번 뭐 어쨌든 이영호 선수가 예, 9시 쪽을 또 무력화시키면서 예, 그 유리함을 다시 가져왔고요. 네. 자, 7시 너도 안 먹고 나도 안 먹고 안 됩니다. 전태양 형은 먹지 말고 내가 먹을게. 이거 해야 돼요. 아, 아니, 근데 서로 안 먹으면 안 돼. 9시 지금 9시 날아가는데 2시라도 돌려야 되지. 2시 못 지키거든요. 다시 네. 이영호가 2시면 예, 원래 내가 유리했던 거 내가 이 경기 잡겠어. 네, 다시 이영호 선수가 네. 확실히 앞서 나가는 모습이에요. 네, 그러나 또 전태현 선수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3인용 맵에서는 제3의 스타팅 포인트를 장악하는 선수가 네,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태현 선수가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어도 지금 8시를 먹었기 때문에 희망의 끈은 잡고는 있다는 거예요. 그 예. 8시를 먹었다면 네, 그 멀티적을 돌릴 수 있는 시간 예,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병력 자체가 지금 많이 없습니다. 더 빨라 이영호가 더 예. 빨라요. 먼저 칩니다. 먼저 공격을 예. 먼저 이동하고 있어요. 야, 이게 그리고 거의 막 쇠기를 박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예. 그 막을 병력이네요. 예, 드랍집 다수로 완전 기동성에서 완벽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 선수들이 지체. 아, 전태영 멋지다 멋지다 결론 부렸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영호의 막판 집중력이 달아났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주 1경기와 또 비슷한 흐름이었죠. 분명히 이영호 선수가 앞서 나갔지만 전태환 선수가 계속 그 격차를 좁히면서 역전의 신발을 만들려고 했는데 아 역시 이영호네요. 네, 아직 이영호를 잡기는 원타비형을 잡기는 2%를 좋겠다. 네. 전태환이 거의 잡을 뻔도했어요. 근데, 네, 근데 어떤 그 비유적인 의미에서 2%를 본 게 아니라 정말로 2%쯤만 그렇게 보입니다. 네.